자, 모의고사를 오늘부터 풀이로 들어갑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번 회차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 할때 시간이죠. 예. 시간을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설정해 놓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예외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처음에 20분 정도 설정하고 해 놓고서 자기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대개 보자면은 이때 14개 이상 득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뭐 국가직 네,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2개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이것이 지방직도 합격합니다. 자, 11개까지는 11개까지는 네, 노력 지방직인데 대신에 지방직 시험 때까지 노력하면은 지방직도 합격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단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는 뭐다? 목표는 이제 역학 시간을 네, 자, 이때 15분이죠. 15분으로 설정해서 목표치는 뭐 15개 이상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뭐 삼관왕이죠. 이때는 뭐 가장 최상이다. 예, 최상이다. 물론 뭐그 이상 뭐 가면 좋은데 뭐 요즘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고 또 요즘 그만큼 또 여러분이 또뭐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동안에 전공 공부가 이제 여름 책보다도 학교마다 좀 전공 공부를 더 간시하는 경향, 출제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경향 때문에 조금 옛날보다도 예, 그런 전공 실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최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보고 그래서. 타임 설정이죠. 이 5분을 줄인 시간들이죠. 이 5분을 줄인 시간을 다시 영어나 이런 곳에다가 영어나 투입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영어나 또 이런 곳에 투입을 하면 되겠죠. 예, 일단은 역학은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최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욕심 같아서는 16개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또 욕심은 많고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표를 두고자 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상관왕입니다. 이거는 상관왕 이때 국가직 그다음에 또 서울시 예, 그다음에 또 지방직 상관왕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여기까지도 필요 없죠. 지방직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 연습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가고 예. 자, 그래서 정답 각자 체크해 봅니다. 예. 타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10개 이하로 득점하는 친구들은 뭐다, 좀 더, 정말로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뭐다, 제 경험치죠. 제 경험치입니다. 한 차례도 거의 대개의 경우들입니다. 11개, 12개 이상 맞으면은, 제 모의고사 점수죠. 그게 어떤 모의고사든 간에, 11개, 12개 이상 맞으면은, 대개, 지방직은 거기다 합격합니다. 예외 없이 그 밑으로 합격하면, 10개 이하로 합격하면, 득점하면은, 이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건 이제 기억해, 몇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서, 1번의 정답은 2번인데, 벡터하고, 그 다음에 또그 스칼라죠. 이건 이제 스칼라하고, 이건 이제 구분하는 문제. 구분하는 문제 꼭한 번은 출제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몇년 제가 모의고사 한 번 하는데 아직까지 후보 하나 문제는 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백탄은 알다시피 백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기하고 왜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다라고 하는 식이고 뭐 스칼라는 뭐다 크기만 있는 억울한 물리량이다. 그래서 스칼라는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벡터는 뭐다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게 된 것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는 뭐다 모든 힘들어져 힘들어져서 이제 이게 뭐 이때 외력이든 뭐다 외력이든 또는 뭐다 단면적이든 간에 이제 되겠죠. 자 단면적 종류하면은 또 뭐다 이때 충력 다시죠 충력 그 다음에 또 전단력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휜 모멘트 또 비틀린 모멘트 등 전부 다 단면적들은 전부 다 힘에 대한 종류들은 뭐다 모두가 이때 벡터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하고 뭐 외력 마찬가지 벡터 되고 마찬가지들이죠.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응력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응력도 벡터가 되는 것이고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속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때 벡터가 되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변이 변이도 심하다 이때 가속도 이때 우리가 벡터에 해당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칼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 또는 뭐다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속력 예. 그다음에 또 이때 변형 되겠죠. 변형은 우리가 스칼라고 변이보다 위치 변화 우리가 벡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 뭐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또 면적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때 기본적으로 스칼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힘, 뭐다, 스칼라, 벡터이고, 에너지가 뭐다, 에너지가 스칼라죠. 그 다음에 길이가 또 스칼라고, 휜 모멘트는 벡터입니다. 그 다음 지문 2번에, 변이 뭐다, 이때 마찬가지, 벡터고, 속도도 벡터고, 그 다음에 전단력도 벡터인데,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 그 다음 3번. 이런 뭐다 이때 역시 스칼라고 변형도 뭐다 스칼라고 속도는 뭐다 이때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간 뭐 이때 뭐 역시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예, 가고 그 다음에 뭐 지문 4번에 힘 벡터가 되고 변형은 뭐다 우리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도도 이제 속도는 우리가 이때 벡터가 되고 면적은 뭐다 이때 역시 스칼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되겠죠. 2번은 좀 어렵죠. 아마 뭐 여러분들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저희 그 지적 고통이죠. 지적 고통 속에 나오는 거. 이런 바닥이 뭐다.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문제.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다. 그건 뭐 다른 사람하고 나하게 비교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저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 없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장승구 잘한다 이거지. 잘한데. 근데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다. 자기 합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다 소문 안 내잖아. 공부할 때는 자기 합격할 때 할 때까지는 합격하고 난 뒤에는 관심을 쓰고 또 소문도 안 내고 거기에 다 사는 거지. 거기에 경쟁이 심하니 그러든. 그래서 뭐 이런 것 처음 볼 거 아니야 이것도. 얼마나 내가 머리가 아프겠어요. 자, 그 문제 내용에서 뭐다 이때 보니까 이때 측면 수축 없이란 말이죠. 측면 수축 없이 이 말입니다. 수축 없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없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죠. 이런 뭐 특별한 부재가 있을 수 그러한 전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때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들에서는 뭐다 당연히 측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뭐다 측면 수축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죠. 그럼 그 문제 조건에 따라 맞춰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측면 수축 없이 늘어난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L과 델타 L은 뭐다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 뭐다 D는 있지만 뭐다 델타 D가 이기는 거죠. 저 이야기는 뭐다 결국 이 절호에
파송비가 0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파송비가 0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뭘 물었습니까? 이때, 예. 최대 전단 변환율이 얼마냐? 답은 간단하죠. 됐을 때, 이때, 답은 전단 변환율이 뭐다? 이때, 길이 변환율 같습니다. 따라서 뭐다? L분의 델타 L 것 같습니다. 답은 요거 정말 간단하게 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다? 현재 부재 길이가 200이기 때문에, 200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길이가 2mm 되기 때문에, 따라서 0.01이 됩니까? 예, 0.01 됩니다. 그래서, 파성비가 0일 때는 뭐다? 최대 전단 변율과 수직 변율이 같다라고 하는 거. 뭐, 요게 이제 기본적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뭐다? 잠시, 요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공식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1초 응용이죠. 1초 응용 상태.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본 실력이 됩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 모르면은 뭐다? 기본 이론 과정 듣고서 또 와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1초 응용 상태에서 뭐다? 최대 전단 응용하고, 뭐다? 시간 역선은 뭐다? 이런 관계 있죠. 이거 모르면은 뭐다? 이때 뭐,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다? 뭐, 최대, 전단 응용 뭐다? 이때, 예, 최대 전단 변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전단 탄성 계수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1에다가 뭐다? 이거 뭐, 시계면서는 또 이렇게 되겠죠. 예,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다? 이때, 예, 이 관계에서 또 이때, 그냥 이쪽으로 정리합시다. 이때, 예. 탄성 계수 2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탄성 계수 2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이거 있죠. 전단 탄성 계수 G하고 뭐다? E 사이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으니까 뭐다? 이때, 저니까 뭐다? 이때, 다시 저니까 이때, 예. E 대신에 E, G에다가 1 플러스 파성비 누가 되겠죠. 요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날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다? 파성비가 0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것도 날라가 버리죠. 따라서 이 경우에, 최대 전단 변환율이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뭐, 이거 0 되고, 날라가 버리고, 날라가니까 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거나 또, 자, 뭐와 원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런 경우에 휘는 X는 뭐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L분의 델타 L로 존재하죠. 이 값이 얼마다? 0.0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측면 수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따라서 휘는 Y입니다. Y는 얼마가 됩니까? 이것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뭐와 원을 작도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휠룸 세타가 되고, 이것이 또, 2분의 감마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점이 될 것이고. 자, 이거 뭐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휠룸 X가 되고, 저는 Y는 제로죠? 요즘입니다. 그리고 뭐다? 요두 점이죠.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뭐다?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모원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내리는 거 뭐다?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2분의 감마, 맥스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뭐다? 예, 반지름 R 같죠? 반지름 R은 뭐다? 결과적으로 뭐다? 결과적으로 이 값이 휠렁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자, 여기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그러겠습니다. 예, 요 밑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예, 2분의 감마, 맥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은, 모원의 반지름인데 반지름 R 같죠? 요 R 같습니다. 이거 반지름 R이죠. 이때. 그래서 R은 뭐다 또, 예. R은 2분의 휘필은 X가 됩니다. 따라서 하니까, 따라서 감마 맥스는 얼마다? 예. 맥스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측면 수축 없이다라고 하는 거라 뭐다. 파성비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하나 더,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필기가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파성비가 0이 아닌 경우죠. 0이 아닌 경우에 뭐다, 이때, 당연히 최대 전단 변환율이 있다는 것은 뭐다. 여기로 가버리죠. 이게 0이 아니면 뭐다, 0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죠. 휩쓸론 X에다가 1 플러스 누 이렇게 합니다. 0이 아닐 때. 요거 뭐다, 그냥 바로 이걸 암기해 놓으면 좋죠. 자, 유도 과정에 대한 이해,
앞니 해놓으면 뭐다 툭 여기다 대입하는 거 파성 측면 수축 없이 늘어난다. 이거 뭐다 바로 파성비가 0이다 이렇게 알고 여기다 데이터 대입 끝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역학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네, 별거 아니란 것이죠. 그 별거 아닌 상태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재능적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 여기서 여러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봐도 레벨 차이입니다. 레벨은 뭐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뭐다?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또이 내용들을 잘 모르 수식의 전개 과정을 잘 모르면 뭐다? 기본 이론서나 또 기본 이론 강좌 3장에 가면 있으면 3장에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죠. 뭐 3번은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매번 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또 이거는 기출 문제죠. 이때 자 현재 뭐 일축 편심 뭐다 일축 편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단주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고 이때 있을 때뭐 최대 합축량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편심되어 있죠. 예. 그래서 24km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뭐다 이때. 요 편심 거리가 뭐이 편심 거리 이거 이것이 도 보니까 이거 뭐50 이렇게 됐습니다. 뭐 x축이다 y축 한다면은 이 x가 50이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편심될 때뭐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요 단면이죠. 이 단면 전체에서 뭐다 예 시그마 mx가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서리가 되겠죠. 예. 사각형 단면에서 모서리죠. 모서리에서의 응력이다라고 한 것은 뭐다 기본식이 a분의 P에다가 1, 뭐, 이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죠. 그래서, 이때, P분의, 뭐, 이런, 이때, 보니까 X축일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경우에 B분의 6의 2X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써서 H분의 6의 2Y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이제 Y축 기준이고, Y축 기준이가 될, Y축을 기준했을 때고, 예. 이 값은 뭐다? X축입니다. 예. X축을 기준하실 때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일축, 그렇죠. 이때 일축, 편심된 거죠. 그래서, Y축으로부터 이렇게 편심됐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EY가 생겨져 있죠. 그러니까 EY, E향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니까 이 경우는 뭐다? 이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때, 그냥 A분의 P, 시계백선은 뭐다? 그냥 A분의 P에다가, 백스 모르기 때문에 1 플러스 P분의 6의 2X로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 식에다가 데이터를 대입해 봤더니 결과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예. 200하고 120. 자, 이것이 현재 200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120이죠. 면적 A는 우리가, 예. 200에다가, 120에다가, P가 24가 되겠죠? 올라가니까 10의 3승 하고 1 더하기 p가 얼마? 200이 됩니다. 200이고 6 곱하기 편심 거리 2가 뭐다? 이때 50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서 정리하는데 뭐다? 이때 먼저 뭐 이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다? 이때 보니까 이것이 뭐다? 그러니까 30 이거 1.5가 되겠죠. 어쨌든 1.5 어쨌든 개수가 이거 3 2분의 3 되니까 뭐 이게 1.5, 그 데이터가 얼마인지, 뭐, 어쨌든 이게 1.5에 뭐, 어떻게 되는 간에 이렇게 오겠죠. 1.5에 얼마 개수가 오겠지, 이거, 예, 오고. 요거는 또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1.5, 1.2, 2.5, 2.5. 그러니까 뭐, 2.5 이런 식의 문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답 4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니까 뭐다, 이 값이 2.5 오메가 파스칼로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아시죠? 자, 할 때, 주어진 지문들 보고, 이 개수 값이죠. 개수값만 확인하더라도 정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이쪽 반대편 변이죠. 이 변. 이 변에서는 뭐다? 이 변에서는 뭐다? 이때 만약에 이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이게다가 마이너스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 이거 0.5 마이너스 0.5 인장을 바꾸지 인장.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또한 때 우리가 왜 우리가 RCO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다 이때 핵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가 얼마다? 6분의 b입니다. 근데 6분의 b가 현재 200이 되니까 6분의 200이 됩니다.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네. 3, 6, 18, 30이 얼마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핵점은 30이 얼마인데 핵점을 벗어났죠. 벗어나서는 거보다 이때
당연히 이 부분은 인장을 받겠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하나마나 마이너스 0.5 메가파스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예. 또한 이때 만약에 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때 만약에 이때 자 이런 곳에서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뭐다 강의를 들어야 돼 제 강의를 들어야 돼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중립 측의 위치 중립 측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는 그 말은 뭐다 이때 같은 말이 되겠죠. 이때 시그마가 0인 축이죠. 0인 그 축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건 같은 말입니다. 아니 중립 측에서 시그마 제로였잖아 이거. 예? 그래서 그럼 어차피 뭐다 이 경우에서 뭐 때 자 이 경우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때 어쨌든 뭐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놔서 여기가 도심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응력도죠 축 응력도하고 힘의력도 이 응력도하고 이 응력도를 갖다 같이 합성하면은 뭐 대략 뭐 이렇게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또 이것이 이제 압축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인장 압축 현재 그냥 2.5MPa, 인장 뭐다, 이때, 마이너스 0.5,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중립축이죠. 그래서, 이 거리 X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가 중립축이 되니까 뭐다, 여기가 중립축이겠죠, 여기가 중립축. 근데 이거 바로 중립축이 되겠어요. 이 단면에서 하시죠. 쭉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치는 뭐다, 그냥 식, 이런 거 우리가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X는 뭐다, 12의 2에다가, B의 제곱 12에다가 편심근 E가 얼마? 50 B가 얼마죠? 200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뭐 아니 지금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래 타입이 뭐다 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하니까 12 곱하기 50을 하게 되니까 예. 대략 66.667입니다 그래서 7mm 됩니다. 미리가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다 때 틀린 내용들도 스킵해가지고 보되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1.4배수로 보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지도 않은 내용도 제가 해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1.4배수 보는데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되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저런 거 모르면 또 뭐다. 예, 기본 이론 보고서 와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4번. 자, 이때, 뭐, H, 예. 이러한 뭐다. 라멘 구조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 이때 이러한 등변분포 과정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m, 2m고, 4m고, 그 다음에 2m가 됐습니다. 당연히 뭐다 수평력이 없기 때문에 뭐다 수평 반력, h는 0이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ra와, ra와 r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 rb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뭐다 곰곰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요게 30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거리죠. 이게 현재 2m고, 이것이 현재 4m입니다. 자, 그러면 뭐다, 높이가 6m가 되겠죠. 그러면 뭐다, 도시 함정 위치죠. 함정 R은 뭐다, 딱 3분의 1이다. 여기 오겠죠. 함정 R. 함정 R은, 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가 30이 되겠죠. 하니까 뭐다, 90km가 됩니다. 이게 딱 뭐다, 요 기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RA가 전체 90을 다 왔습니다. 시그마, 뭐, m, 시그마, m 이 골조를 하니까, 뭐, 이거 0이, 이거는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함정이 딱 요 기둥이 오니까 됩니다. 예. 반대쪽 기둥, B 지점에서, 수직 발령은 0이다라고 하는 것.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다.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함정 작용 위치에 바로 수직자가 서가 있죠. 이게 됩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자, 만약에 이런 것하고는 또, 이런 것하고는, 다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실제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역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묘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금방 생각났습니다. 요거 다음에 또 생각 안 나실 거 있는데, 제가, 아, 이때, 예. 아, 요거 오메가 됩니다. 아, 그래 되면 이때 이제 이때 이거 하나 하고, 예. 자, 아, 여기에 P가 있습니다. 예. 자, 아, 이 반려들이죠. 이 반려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자, 아, 그러면은 뭐다, 이거보다, 이거 보면은, 요 함정이죠. 함정보다 2 오메가 1이 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점이 다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다? 예. 이거는 뭐다? 지점이 집중한 적 있죠. 이건 이거 다 맞습니다. 이거 RB 골 P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0,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죠. 요 부재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반력은 존재하죠. 예. 8분의 3 오메가 L. 이것도 8분의 3 오메가 L. 부정적인 수를 공부했죠. 이거는 뭐다? 4분의 5 오메가 L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자. 예. 자, 그래서, 이때, 자, 차이는 뭐다? 이거는, 이거 물론 이거는 정적이고,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뭐, 이거 시그마 MA 걸 제로 하면 뭐다? 흔히 뭐, 요 함정도 통과, 모멘트 중심 통과하고, 반력도 모멘트 중심 통과하니까 뭐다? 0이 돼버리니까 R병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다? 시그마 MA 걸 제로 또 MB 걸 제로 하면 뭐다? 이 힘들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 부정적이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다? 예,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점 위에 바로 집중하적이죠. 지점 위에 작용하는 집중하적은 등분포가 아니죠. 지점 위에 작용하는 집중하적은 해당 지점이 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뭐다? 반력행위 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있는 거죠. 하죠. 자,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예. 자,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뭐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지, 뭐. 내면은 좀 많이 안 틀리겠어, 이거. 많이 안 틀리겠어, 이거. 예. 10명 중에서, 득점 한 5명 정도? 예. 안 되겠어, 이거. 예. 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문제 5번입니까? 예. 문제 5번, 이제. 이거는 몇년 전부터 계속 하는 문제들입니다. 네.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도 뭐, 뒤에 접근해야 되겠죠, 까다로워도. 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인데, XY 좌표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콤마 6 위치에 뭐다? 이 방향으로, 3대 4가 되는가? 예. 보니까 이것이 20초라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5,3에 되는 위치에서 뭐다? 5,3에 되는, 5, 이때, 자, 뭐, 이게, 3이 되는 치세 좀 되겠네. 가서 이제, 이때 보니까 이것이 또, 12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26인데, 뭐, 보니까 또, 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을 때, 뭘 물었습니까? 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별 도리 없습니다. 별 도리 없고, 왜냐면은, 네, 일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작용하죠. 예, 수직 수평 물력. 어차피 이거는 변의 비가 5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5분의 수평이니까 3 곱하기 20 하니까 얼마? 12 반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분력 뭐다? 5분의 4 곱하기 20이 되니까 이거는 얼마 해서 16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역시 수평 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분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3이죠, 13. 그래서 13분의 12에다가 이건 26입니다. 나눠 26이 되겠죠? 하니까 이건 이제 24가 되고, 예. 이쪽이 13분의 12에 26 되고, 그래서 24가 되고, 예. 요거는 그러니까 13분의 3인데 26이 되니까 이건 뭐다? 6이 되겠죠? 예. 따라서 이런 경우, 자, 결국 뭐다? 이렇게 합치니까 수평량 총합 제로죠. 수평량 총합보다 제로가 아니고, 이제 오른쪽으로 12, 왼쪽으로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수직력 총합 제로는 뭐다?
위로 16이고 아래로 뭐다? 6이 되니까 뭐또 위로 뭐다? 플러스 10이 됩니다. 예, 요놈 가지고 하니까 뭐다? 함정 아래 뭐다? 결과적으로 예, 아 마이너스 12제곱에다가 플러스 10제곱입니까? 예, 하게 되니까 뭐 244. 예, 그래서 가니까 루트에 244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함정의 방향 되겠죠. 방향은 저 방향 되겠죠. 이 방향에서 탄젠트 세타, 예, 너는 뭐다 그냥 이때 h분의 그냥 1은 뭐다 12분의 뭐다 이때 10으로 하면 됩니다. 됐죠?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다? 함정의 작용점이죠. 함정의 작용점. 이것은 함정의 방향, 크기, 방향, 작용점. 작용점 뭐다? 귀찮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계산해 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때. 자, 사실은 작용점을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왔을 때에서. 자, 그럼 이때 발현옹정리입니다. 발현옹정리. 그래서 x의 제로로 가겠습니다. 자, x의 좌표는 뭐다? 이때 y축이죠. y축으로부터 그립니다. 이거 그냥 x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뭐다? x2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자, 요 그리고 뭐, 이 그리는 뭐다? 아까 이게 x 좌표가 얼마? 2가 되겠죠. 이거는 뭐다? x는 2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요 그리는 뭐다? x가 5였죠. 이것이 5가 되고. 이거 하나. 그러면 이때, 그럼 아까 여기서 보니까 뭐다? 함정이 뭐다? 이때 함정이 뭐다? 요거 16이 위로고 아래로 6이 되니까. 어쨌든 뭐다? 어쨌든 함정 뭐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함정은 이때, 내가 어느 방향이 모르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요거 뭐다? 이때, 시그마, V 이퀄 해가지고. 이게, 11조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나 이때 요 y축 중심으로 했을 때 작용점이죠. 이거 뭐다? 함정이 뭐다? 아, 반시계 방향이죠. 요놈도 반시계 방향. 대신에 이놈 뭐다?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함정 곱하기 요 도심, 요 그리가 되겠죠. 요것이 이제 x0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뭐다? 10분의 바로 가서 발현옹 정리. 그 다음에 저거 16 곱하기 저게 아까 2. 예. 자, 반시계 방향을 풀어서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예. 저6 곱하기 뭐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다? 이때, 보겠습니다. 예. 10분의, 요거 30이 되니까 0.2가 되나? 예, 0.2. 예, 뭐, 자, 32에서 300, 맞죠? 10분의 2가 돼 0.2. 아, 0.2. 0.2 콤마 되겠어요. 미터면 미터가 되고, 그냥, 센티미터고 0.2고, 예, 플러스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신데 y0죠. y0가 되겠습니다. 뭐, 계산할 필요 없는데, 자, 이때. 함정, x방정보다, 여기 오른쪽으로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4였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어딘지 모르지만, 뭐다, 이때. 이것이 이 방향으로 뭐다. 함정, 이 방향으로, 시그마 치죠. 이게 뭐다. 12가 되네? 예. 24, 그 다음 12가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죠. 이 그리로 갔다가, 이제 또, 이 그리로 갔다가, 이제 이걸 갔다가, y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y조는 뭐다. 어차피 저거 뭐다. 함정이 뭐다. 10이죠. 10인데. 그러면 이때 내가 x축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다? 예.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먼저 요놈 24죠. 이것도 반시계 방향이죠. 예. 반시계 방향 플러스 24 곱하기 요 도시 예, 여기까지 아까 그리가 요 좌표값이 얼마? y 좌표값이 아까 3이네. 3이네. 곱하기 3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놈 있죠. 이놈 뭐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또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곱하기 요 y좌표 값이 6이었나? 아 6이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봐야 되나? 예. 70입니까? 72하고 오 0이 되네. 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0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요점이 되네. 요점. 예. 요점이 되, 그래서 x축이 여기, 여기 0이 되네. 요점이 되죠. 이점, 예. 2점이 되네. 0이 되구나. 예. 그렇죠. 예. 0이죠. 예. 17만 9, 10만 9, 맞나? 예.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발현옹정리.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그, 발현옹정리 해가지고, 이거 뭐다. 이거 좀 그, 함정의 작용 위치 해가지고, 자, 함정 곱하기 x는 뭐다. 각각의 힘에 대한 뭐다. 이때, 뭐, pi하고 xi 같다 하는 것. 함정에 대한 모멘트는 각 힘의 모멘트가 같다. 함정에 대한 모멘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를 했으면은 우변에도 반시계 방향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 만약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 했으면 뭐다? 우변에서도 시계 방향 플러스 반시계 마이너스.
발이동 정리, 발이동 정리. 자, 이렇게 해서 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다 다양하게 물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 크기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문제 6번이죠. 6번은 뭐다? 일단 합성 구조물이고, 결바보 형태입니다. 결바보에, 두 개의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 뭐, 이렇게 해놨죠. 예. 자, 트러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6번에 4번 됩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고정이고, 이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트러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예. 이렇게 됐다 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된 상태가 됩니다. 예. 자, 여기 또 뭐, 심심하니까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거 현재 20이 되고, 예. 전체 이 힐이 현재 얼마? 5가 되고, 전부 다 2m씩이네. 2m씩. 2, 2, 2, 2가 됐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8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현재 20이 됐습니다. 됐을 때, A쯤에서 휘 모멘트가 얼마냐?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 이거는 뭐, 하나마나, 예. 자, 트러스, 적지간이죠? 여기가 적지간입니다. 결바보 형태죠? 근데 뭐, 적지간에 있는 구조가 뭐다? 적지간에 있는 구조가 이것이, 뭐, 트러스 구조일 뿐이죠, 이때. 예. 뭐, 이렇게 된 상태가 됩니까? 자, 요 발력이죠, 이 발력.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캔틀라 공간입니다. 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이것이 20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뭐, RB 아까 RB. RB는 뭐다? 여기에 뭐다? 20하고, 이거 뭐다? 네, 80이 됩니까? 80. 예.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예. 자, 이거는 뭐, 그냥 40에다가, 뭐, 이거 뭐, 저거 뭐다? 이때,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뭐다? 4분의 20에다가 곱하기 3. 이거는 뭐, 40 그대로 가니까, 이건 이제, 40, 55인가? RB가. RB 50원에, 50원에. 그러면은, MA는 뭐다? MA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50을 곱하기, 요게 5m에 대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의 x제곱, 5의 제곱 하는 게 되니까, 예. 자, 5고 이렇게 많아? 예, 525, 예. 마이너스 525, 525, 예. 키로, 키로뉴턴 미터 되겠습니다. 자, 이때, 키로뉴턴 미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별 문제가 아니죠, 이거, 예. 뭐, 특별한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리면은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수험생들에게 그냥, 뭐, 해놓, 예.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데, 뭐, 보긴 뭐, 처음 봐. 결과보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위에 뭐, 뭐가 오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음. 하고, 예.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에서 이제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 관리반에서 많이 했던 문제들이죠. 이때 도심 이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뭐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거 반원 단면이죠. 반대님 알라 반원 단면일 때 요 도심치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예, 이것이 3파이분의 4R 되고, 예. 이거는 얼마? 이것도 뭐다? 3파이분의 4R이죠. 이게 반원이죠, 이거. 예, 3분의 1번, 예, 맞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4분의 1 원일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뭐다? 그러면은 뭐다? 아니, 이건 얼마지, 이거.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글이야? 뭐, 당연히. 아니,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3파이분의 4 루트 2R 되겠죠. 그 이야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보니까, 이때,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4분의 1, 이 말은 뭐다? 4분의 1이죠. 4분의 1 원을 잘랐다. 자르기 이전 상태의 원이 뭐 여기 있었겠죠. 도심이 여기 있었겠죠. 근데 자르다니까 뭐다? 당연히 도심이 뭐다? 도심이 이제 G0에서 G1으로 이동했다. 요, 도심이 이동량, 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때, 자, 원래가 뭐다? 요, 잘라낸 원이죠. 요 면적을 우리가 A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4분의 1번이죠. 여기 90도이니까. 그럼, 원래 단면적은 뭐다? 4A 되겠죠. 그래서, 도심 이동량은 원래 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축, XY 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90이동량 델타 제로는 뭐다? 델타는 그냥 바로 갑니다. 이때. 아니, 이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도 뭐다? 반응성 정지죠. 이때. 바로 도심이동량. 자, 이렇게 가는 거, 예. 자, 원래 단면적에서, 예. 4분의 1 잘라냈습니다. 마이너스 A만큼. 그럼 이때 원래 단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죠. 요축에 대한 1차 모멘트가, 이제, 요축으로부터 그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단면에 대한 도심축을 지나버리죠. 거리가 형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죠. 마이너스 AA. 그 다음에, 요 도심까지 그리죠. 이 도심까지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뭐다? 바로 이놈이죠. 그래서 바로 3파이분의 4 루트 2R이 됩니다. 요 거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 바로 이제, 이거죠. 포인트가 이겁니다. 3파이분의 4 루트 2의 R이다라고 하는 것. 예, 뭐 A 다 날라가고 하니까, 예, 요거 3이 되니까 3 되니까, 예, 9파이분의. 이게 저는 거 마이너스에다가 이때 4 루트 2의 R이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보다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오른쪽이 풀었으니까 왼쪽 이동했다. 그래서 부호까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때 그 도심이동량이 되는데 이때 그 자, 뭐 정답이 1번 돼 있지 이거 예. 자. 이건 이제 그거 죄송한데 이거 예. 제가 문제를 바꾸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이때 자 9파이 분의 4 루트 2R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맞죠요 맞고 잠깐만 예 맞습니다 예 맞고 3 되니까 예자 1번을 갖다가 9파이 분의 요거 이제 제가 이건 이제 해설을 아예 잘못 따라 버렸네 예 이건 이제 자예아 죄송합니다 이거 예그 이건 이제 그 이때 그아 9파이 분의 4 루트 정답을 갖다가 이건 이제 그 에이 뭐그 자, 죄송한데, 이거, 정답을 갖다가 이때 4번을 하고, 4번을 수정하면 4번을 갖다가 4번을, 죄송합니다, 이때, 예, 9파이분의, 9, 그게 낫겠습니다, 예, 9파이분의 4루트 2R로 이렇게. 자, 이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때. 9파이분의 4루트, 죄송합니다, 예. 이 문제 때문에 또 틀린다 느꼈네, 보니까. 정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때 예. 9파이 분의 4루트 2R에서 요거 좀 이때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그뭐 정답도 그냥 1번 해도 되는데 4번이 비슷하니까 4번 2번이 비슷하나 이거는 오래 그래서 4번 갑시다 4번 하고 4번을 갖다가 이제 그 9파이 분의 4루트 1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또그 하나 또 이거는 이렇게 좀 수정하시고 예.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어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때 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이거 만약에 부채꼴입니다. 예. 부채꼴 단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제림 아래다 할때 도심이 여기가 도심이 있겠죠. 도심까지 그래 뭐다? X0가 되겠습니다. X0. 자,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뭐다? 각도가, 이게 알파일 때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알파일 때죠. 예. 이때, X0는 뭐다? 이때, 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뭐, 공부, 그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 3분의 2R 해가지고, 뭐다? 이때, 예. 뭐, 삼각형 꼭지점에서 도심까지 그렇게처럼 보이고, 대신에, 부채꼴이니까, 알파분의 사인의 알파다라고 하는 거, 예. 요렇게 놓고서, 뭐,
해도 좋습니다. 근데 구태여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 이용하는 게 낫죠. 이 경우에 뭐다? 이 경우에 만약에 알파가 45도죠. 알파가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 알파가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예, 알파가 45도 되니까 이 경우에 x를 뭐다 할 때 예, 3분의 2r에다가 알파 45도 45도는 뭐다 우리가 이제 라디안 값으로서 뭐다 4분의 파입니다. 4분의 파. 저, 예, 그 다음에, 사인의 45도. 사인 45도는 뭐다? 예, 이때 2루트, 루트 2분 1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뭐다? 이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올라가니까 뭐, 3번에 8에서 3파이분의 예, 3파이분의 4 루트 2의 R 이렇게 놓은 거죠. 그렇죠. 예, 이때 올라가니까 8 루트 2가 되고, 다시 하니까 예, 서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똑같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때, 이 각이 뭐, 30도, 30도일 때, 이럴 때는 뭐, 이걸 쓰더라도, 이게 근데 그, 90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게 낫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파이분의 4R 해가지고, 뭐,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예. 자,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자, 그렇게 뭐,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다, 대단히 그, 뭐, 다양하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예.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뭐 참고로 뭐다 4분의 1번이죠. 이때 여러분이 뭐다. 4분의 1 원호죠. 4분의 1 원호. 원호일 때죠. 원호일 때 할 때. 이때는 뭐다? 요 도심까지 그래도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2r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2r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 타고 그다음에 뭐 이거야 그럼 뭐 아 이거야 얼마야 그러면은 파이분의 2에 루트 2r이잖아 이거 4분의 1 원호 이걸 말하지 조금 전에 뭐다 4분의 1 원이었지 예 이런 거 잘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예 그다음에 문제 8번으로 가죠 8번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아 예 8번의 문제도 개념 설정에 관한 문제들이죠 이때 그런데 이거 뭐 득점하는 학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자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하고 예 이거 놓으면 뭐다 실제로 뭐다 많이 틀립니다. 이거 예 뭐 보나마나 뭐 제가 뭐 여러분 실력 다 압니다. 이거 예 자 이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오메가 1이고 그다음에 좀 뭐다 오메가 2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오메가 2가 1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AA를 한다, 뭐. 이거는 뭐 관계없어. 일단 뭐, 시간 중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AA,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SFD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때. 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이건, 지금 그리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0k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뭐, 이것이 4m, 6m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SFD 그림이 뭐다? 요 반력이 얼마죠? 예, 6kg가 되고, 예, 이 반력은 4kg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SFD 그림이 뭐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마이너스, 플러스, 6하고, 4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 자, 이 6kg가 10보다 작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래서 뭐다, 여기서 점단력 부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됐습니까? 예. 요 반력이 가까이 있는 뭐다 10kg 적기 때문에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반대쪽도 반대쪽이고. 그 다음에, 요런 전단적 보호가 바뀌는 점에서 뭐다, 우리가 또, BMD 작동합니다. 뭐, BMD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MX가. 그렇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중이 없는 구간에서 뭐다, SFT는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예. 뭐,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뭐다, 이때. 예. 오메가가 절반만 있을 때, 절반만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거 이번에 내리고, 이번에 내리다. 이렇게 있을 때죠. 자, 이거 얼마? 8분의 3 오메가 L이고 이거 얼마죠? 예, 8분의 오메가 L이죠. 반력도가 예. 자, 이거 전체 함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함량이니까 2분의 오메가 L입니다. 이거 뭐 8분의 4 오메가 L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때 예. 자, 이 부분이죠. 이때 SFD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RA가 요 구간에서의 8분의 4보다 적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다이 사이에서 어디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한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예. 요 값이 반력 RA가 합력보다 적죠? 적은 것보다 요 사이에서 뭐다? 예, 부호가 바뀝니다. 자, 요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은 RA가 있습니다. RA가 있고, 이것도 RB가 있습니다. RB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다? 이때, 당연히 뭐다? RA보다는 뭐다? RB가 뭐다? RA보다 큽니다. 크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다? 바로 이제 요 사이죠. 요 사이에서 우리가 이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오메가, 이 부분은 뭐다? 오메가 1A죠.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뭐다? RA는 뭐다? 이게 2오메가니까 뭐다? 오메가 1A에다가, 플러스, 자, 어쨌든 요거 알파죠, 알파. 아, 이것도 우리 할수 있죠. 예, 이거, 오메가, 이 부분의 합력, 이 부분의 합력,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요놈 뭐다? 오메가 1 전체 다 이렇게 하고, 요놈에, 오메가 1에 대해서 이거 하고, 반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알파인데, 요 크기는 뭐다? 이 크기는 오메가 2에서 여기 오메가 1한 값이지. 어쨌든 뭐다? RA는 오메가 1A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건 뭐,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요 중앙점이죠. A에서 C까지의 요 함력이 오메가 1A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뭐다? 이 구간을 보시죠. 이때, RA, 이게 RA입니다. 이 RA가 이것보다는 크죠? 아니,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다? 예.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전단력의 부호가 여기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예, 동파중간에서 여기서 바뀌죠. 반력보다도 이 값이 더 크니까 바뀌는 거로,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 반력 RA보다 이게 더 작죠? 작으니까 뭐다? 이 구간에서 뭐다? 예, 전단력의 부호가 안 바뀌어, 이렇게. 자, 그러면 뭐다? 이거 이제 반대로 가서, RB도 뭐다? RB도 오메가 1A에다가, 또, 플러스 베타 되는 거지, 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뭐다? 이때 보니까, 이쪽에, 이 반력도는 뭐, 사실 오른쪽은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메가 1A하고, 오메가 1에다가 A 플러스, 뭐, 베타를 칩시다. 예. 그요 베타는 뭐다? 아까, 요 놈에 대한 뭐다? 반력도가 이제 추가되겠죠. 예. 그러면 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대한 합력이죠, 합력. 이 구간의 합력이 뭐다? 이 구간의 합력이 뭐다? 예, 이것보다는 뭐다? 당연히 크다, 작다? 크다는 이야기죠. 에이, 크죠. 그러니까 뭐다? 요 사이에서 이제, 자, 반력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반력이 크면은 뭐다? 그큰 구간, 여기까지는 뭐다? 부호 변동이 없는데, 반력이 작으면 뭐다? 예, 요 사이에서 부호 변동이 있다. 근데 그걸 아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뭐다? 이때, 그 다음에 하나, 이쪽, 이 오메가가 적고, 이게 크니까 뭐다? 귤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때, 그, 예, 설명이 좀 복잡해졌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괜히 들은 것 같지만은 뭐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했을 때, 반력이 그 사이 구간에서의 뭐다 힘보다 작으면 뭐다 어쨌든 뭐다 전단력 부호가 한 번은 바뀐다. 근데 반력이 더 크면 뭐다 부호는 뭐다 안 바뀌고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런 경우에서 이때가 갑니다. 이때 자 오메가 이제 기울기 되겠죠. 기울기 dx분의 dS는 뭐다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보다 전단력도 기울기는 뭐다 하중 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적으니까 뭐다 좀 이렇게 가겠죠 이때 약간 완만하게 갔다가 예 여기 기울기에 바뀌죠 이게 오메가 기울기는 오메가 1이죠
근데 오메가2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뭐다? 예, 점단력이 저런 곳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뭐, 지문 4번이죠. 그러니까 지문 1번 말이 안 되죠. 1번에서는 뭐다? 지문 1번은 뭐다? 이때 지문 1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는 뭐 이렇게 가다가 똑 떨어졌죠. 아, 떨어진다. 이거는 뭐다? 집중 하중이 있어야 되겠죠. 집중 하중이 여기 없습니다. 등포죠, 등포. 그러니까 1번 아예 잘못됐고, 2번도 집중 하중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 아예 두 군데는 잘못된 것이죠. 이 사이에서는 뭐다? AC 사이에서는 뭐다? 여기 안 됩니다. 보호가 바뀐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3번에서는 뭐다? 3번에서, 그 지문 3번에서는 자, 이때, 아, 뭐다? 이때, 그 기울기가 바뀐 점이 뭐다? 여기에서죠. 예. 여기에서 기울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나와가지고 바뀌어버렸죠. 3번에서는 여기가 현재 시점이고,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3번에서는 뭐다? 어떻게 됐습니까? 3번에서는 이때, 예.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예. 3번은 아직도 말이 안 되고. 3번에서는 기울기가 바뀐 데 위치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게, 형태는 비슷한데, 그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포가 왔을 때, 이때, 뭐, 물론 우리가 역인점을 찾아서 낼 수는 있겠지만, 뭐다. 그러나, 이렇게, 기호로 왔을 때마다, 그게 또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정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바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뭐다 이때 이런 것하고 또 다른 거 이때는 뭐다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이거 오메가 2고 이거 오메가 1이다. 그때는 뭐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당연히 뭐다 이때 요 사이에서 뭐 여기 더클 테니까 뭐다 이때 가파리 갔다 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가 뭐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더 크니까 잘 돼요. 이요 사이에서 바뀌겠죠. 이거 이렇게 된다면은 뭐다 이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때하고 이렇게 출제할 때하고 난이도가 달라요. 이게 이쪽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했잖아요. 이것하고 뭔가 비슷하거든. 이것하고 뭔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게 그래서 근데 이런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하겠구나. 그게 언저리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뭐다 예, 상당수가 네, 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득점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9번 문제는 또, 예, 17년도 후반기 그 지방지 문제입니다. 지방지 문제인데, 자, 이것도, 문제, 그, 뭐, 그게 뭐, 그렇게 또, 네, 그, 예, 뭐, 자, 이제, 문제 9번에서는 정답이 이것이, 자, 이때, 예, 2번입니까? 예. 9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9번의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예. 다른데, 이거는 17년도, 예, 17년도 후반기, 지방지 문제가 됩니다. 하고, 예. 자, 현재 뭐다, 원래가 이렇게, 이게, 이경관 연습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다, 이렇게 요 사이가 떠가 있습니다. 예, 요 사이에 보니까, 예, 3mm만큼 떠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한 1m네, 1m가 됐고, 예. 그 다음에, Q가 384로 줬습니다. 384로 이렇게 줬죠. 예. 좋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 C가 되구나. 시점에서, 상하로 발생하는 뭐다 이때, 예, 수직 발력이 이제 얼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어차피 뭐다 이때, 자, 이 델타죠, 델타. 요 델타만큼 사이가 떠가 있죠. 델타 이꼴 사는 뭐다. 사는 결과적으로 이때 발력이죠. 발력 갖다가 RC죠. 예. RC를 감소시킵니다. 감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만큼의 뭐다 이때 그거 뭐다. 네. 이때 감소시킨다. 그래서 발력을 떼주면 됩니다. 뭐 뭐에서 맞추냐면 이때 그냥 뭐다 이렇게 해서 자. 그 여러분이 뭐다 해서 이때 RC 예, RC죠, RC. 자, 이게 뭐다? 델타가 없을 때 뭐다? 델타가 없을 때 얼마입니까? 예, 4분의
5의 오메가 L입니다. 마이너스 뭐다? 예, 강성도 K에다가 예, 델타 주면 됩니다. 중첩법? 예, 뭐, JSK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뭐 이때 뭐 4분의 5 이제 4분의 5에다가 이때 오메가가 3발 3입니까? 예. 그다음 이때 이 경우의 L은 뭐다? 이것이 요거 이 경우의 L은 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LL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예. 0.5가 되면 0.5 하고 예. 빼기 그다음에 강성도죠. 강성도 예. 강성도 K는 뭐 이때 예. K는 단순번 있을 때, 뭐다, P 가서 뭐다, 때, 자, 요게 LL이기 때문에, 뭐다, 2L 합시다, 예. 2L 삼성에, 48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강순도 K인데, K는 뭐다, 그냥, 결국 2L인데, L 자체가 뭐다, 2L이 1m죠, 2m. 그러니까, 2L이 1m입니다. 그래서, 힘 강성 EI가, 예, 키로는 좋은데, 다행히, 예. 1에 삼성에다가, 48에다가 그 다음에 힘 강성 EI가 얼마? 1000kg 1000이가 100이가 1000이네 1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가 얼마? 이때 아까 3밀리죠 3밀리 이때 델타가 3밀리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0의 삼성 미터입니다. 이건 단위 환산.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뭐 이게 뭐 하면 이것이 예, 얼마? 예, 48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 이때 뭐다?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첩법이 좋냐? 예,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제 나는 비밀일치법 안에 그런 거 예, 보는 거 이제 저차원적인 이야기 돼가지고 이제 뭐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다 전부 이쪽으로 다 발달됐어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예. 요 4번의 5는 4번의 5는 이거 자 이거 예.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4번도 아까 했죠 이거 4번 5 오메가 됐어 이거요. 자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자 그다음에 10번 예. 10번에서는 이때 그자 10번 예. 10번에서는 정답이 이것이 또 보니까 10번에서는 2번입니까? 예. 2번인데 10년도 지방직에서 갔던 문제들입니다. 이거 뭐 그냥 일반적 문제들이죠 이때. 네. 비를 물었습니까? 예, 이때. 사각형을 이렇게 줬을 때 이야기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네. 할 때, 이때, 단면 계수하고 소성 계수죠. 단면 계수가, 소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예. 단면 계수, 알다시피, 뭐, Z는 뭐다. 6분의 BH 적용이 되고, 예, 규로 준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가고, 예. 그 다음에 또, 소성 계수는 알죠? 예. ZP인데 뭐다. 원래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때, 예. 자, 원래는 이렇게 되죠. 2분의 A에다가, 상부 단면 도식까지 그리, 하부 단면 도식까지 그리인데, 대입하니까, 4분의 BH 적용됩니다. 그래서, Z 대 ZP는 뭐다? 6분의 1하고 3분의 1인데 12를 곱하니까 뭐다? 2대 3. 항상 계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요.